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여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는 원숭이 두창 관련 업종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신데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또 수익이 그만큼 잘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어떤 부분을 보고 오늘 시장에서 관심 섹터로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과 비료, 사료 이런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공통점은 시장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국내 첫 번째 의심 환자 두 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좀 전달되었습니다. 조금 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뭐 두 명 중에 한 명은 음성이고요. 다른 한 명은 1차에서 양성 2차 검사를 진행 중이고 오늘 오후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세계보건기구가요. 기존에도 알려진 내용인데요. 23일 현지 시간에 23일이죠.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논의한다라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일정 매매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기추가 모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기존에 여러 차례 좀 시장에서 많이 안내를 받으셨겠습니다만은 뭐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대장주는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뭐 두창 진단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 회사가 두창 관련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녹십자 MS, 두창 백신 보유 HK이노N 그리고 미국의 키메딕스의 원료 독점 공급 파미셀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그 시장이 베어 마켓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좀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흐름이 정배로 살아있는 종목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미코바이오메드와 녹십자 MS 그리고 지금 그 블루베리 NFT 이런 종목 오늘 또 첫 번째로 추세에 또 진입하고 있는 HK이노N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또 종목을 봐야 할 텐데요. 뭐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 트레이딩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투자를 뭐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향후 2, 3년간 견조한 이익 성장이 나와주는 종목이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라든가 녹십자 MS, 블루베리 NFT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아주 핫하게 움직였는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관심으로 갖고 있는 것은 HK이노엔이에요. HK이노엔.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한 3,000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43,000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HK이노엔이 43,000원대가 되게 되면은, 어떤 가격적인 논리로 봤을 때 에너지가 조금 상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어떤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43,000원을 돌파를 해서 44,500원에 만약에 주가가 안착하게 되면은 HK이노엔은 우상향 패턴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HK이노엔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코바이오, 녹십자 MS, 그리고 블루베리 NFT에 이어서 HK이노엔이 좀 덜을 놨다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주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뭐 차트 관점에서는 기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기적으로 흐름이 좀 약세입니다만은 추세가 좀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수급적인 부분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가 이제 집중된 매물대를 현재 가격대죠. 주가가 상향 돌파한 아주 초기 시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향후에 이 상승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근에 일주일간의 기관들의 순매수세 유입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하면서 관리 종목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HK이노웬이 43,000원이에요. 근데 현재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들의 시장에서 제시하는 평균 목표가는 52,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한 21% 정도 남아 있고요. HK이노웬을 그 원숭이 두창 이외에도 더 주목하는 이유는 K캡입니다. 항궤양제라고 하는데요. 국내 매출 성장이 지속이 되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 해외 쪽에서 성장 비전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 쪽에서 품목 허가라든가 4월 말 출시를 관련된 종목들을 관련된 제품들을 출시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비급여 형태이지만은 내년 초부터 급여 품목으로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 쪽과 해외 쪽의 항궤양제 K캡의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향후 3년간 견조한 이익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도 좀 주봉상으로 좀 보시면은 또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5월 16일인가요? 한번 강하게 움직인 이후에 저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이 매수대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주목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43,050원, 43,000 하고 있는데요. 하방 손절가만 제한을 하겠습니다. 39,800원 짧게 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54,000원까지 1차 목표가 보시고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